자, 68번에 여기 두 번째 식. 요 부분 연습 잠시 해보고 갑시다. 뭐 어떻게 연습을 해볼까요? 2분의 절대값 x, 3분의 절대값 y, 이런 거 할까요? 1. 자, 원칙은 이거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xy가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아서 1사분면일 때 가정을 해보면 이 식이 주어진 식이 2분의 x 3분의 y는 1 이렇게 되겠죠. 뭐 중2 때 기억으로 여기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는 x좌표, y좌표 또는 나는 x좌표이 궁금해하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면 x가 바로 2가 됨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x에다 여기다 0 집어넣어보면 y좌표이 3이 된다 해서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것만 그림을 그리면 밑에다 해야 되겠습니다. x좌표는 2가 되고 y좌표는 3이 되는 이런 직선. 여기 1사분면 넘어가는 부분은 의미 없죠. 그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여기에서만 풀었으니까요. 자, 한 부분만 더 해볼까요? 2사분면 되도록 해볼까요? 2사분면 되려면 x는 음수가 되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x는 음수니까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되고 3분의 y 되고 역시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 마이너스를 내려서 x절편 생각해도 되고 그냥 y는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는데 어디만 그려라? 2사분면만 그려라. 그래서 그려보면 마이너스 2라는 x절편과 3이라는 y절편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요 바깥 부분은 의미 없죠. 왜? 2사분면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디귿이랑 리얼이랑 다른 분면들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마름모 형태의 도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이런 도형을 보면 아 이거 마름모구나 또는 요 숫자의 절대치가 같다면 정사각형을 돌려놓은 형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좀 기억할 거 이게 뭐다? x절편 이게 뭐다? y절편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이거 저 범위 안 나누고 입니다. x에다 0 대입해 보면 y절대값이 넘겨서 3인 거죠. y절대값 3이니까 y는 불마 3에서 절편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다 0 넣어보면 x 절편이 여기 넘겨서 2가 되니까 x 절대값이 2가 되니까 x는 2랑 마이너스 2다. 나머지는 나누어서 직선이겠구나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두 번째 식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마름모인 것 같고요. x 절편, y 절편이 전부 다 뭐다? n분의 1이겠죠. 왜? y에다 0 집어넣어보면 x 절대값은 n분의 1, y 절대값은 n분의 1.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부등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부등식 영역은 마름모의 바깥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축에서 일단 원을 그렸는데요. 원에서 반지름이 n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n분의 1, 여기에는 마이너스 n분의 1 이런 형태로 원을 그려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름모가 될 것이다. 어떤? x절편, y절편이다. n분의, 불마 n분의 1인 마름모에서 그 바깥 부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원의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원의 내부이면서 마름모의 외부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넓이. 이 부분 넓이를 SN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SN 표현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원에서 말은 못 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변이 N분의 1인 삼각형 4개를 빼버리면 되니까 SN을 표현을 해보면 자, 원 제곱하면 N제곱에 파이 되겠네요. 빼기 자, 뭐가 됩니까? N분의 1 제곱에 2배 해주면 되겠네요. N제곱분의 2 통분해서 생각해도 되고 아 이게 SN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뭐 구해야 될 형태 중에서 요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다면 뭐 밑에 적어도 상관없겠네요. 자리 이상 자 SN이랑 SN 더하기 2랑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통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SN은 N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고 N 더하기 2는 N 더하기 2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씌워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전체 루트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제곱만 없어지고 뭐만 남나요? 그냥 전부 다 n에 n 더하기 2가 되고 이 부분도 파이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남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요식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적어봅시다. 자 파이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20이 있고요. 부분합 구한 다음에 리미트 갈 겁니다. 1분의 n까지 구해 볼 테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n에 n 더하기 2에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당연히 약분대라고 있는 개수일 테고 자 이거 부분부수 분리하면 n 플러스에서 n을 빼게 되면 2분의 1이 생기겠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이랑 20이랑 한번 적고 갑시다. 2분의 1 생기고요. 20은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리를 하게 되면 1에서 n까지 여기는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약분 분모수 하나씩 적어보면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다가 다다다 제일 끝에서 한 단계 앞에는요 n-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기억할 거 자주 등장하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남는 형태가 됩니다. 부분합이. 그래서 적어보면 10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부분합 SN이잖아요. 아, 저 부분합이니까 이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에서 리미트 보내주면 되니까요. 리미트 10 이건 합쳐서 적읍시다. 2분의 3 빼기 n 더하기 1의 1 n 더하기 2의 1 요 부분을 리미트 보내면 여기는 0으로 여기도 0으로 가죠. 그래서 남는 거 2분의 3 곱하기 10 15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